저는 영화에서는 이제 사극을 해봤었는데요. 이제 드라마에서는 얘도 그렇고 사극이 처음입니다.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긴 시간 많은 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극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때마침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받게 됐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회에 살았던 인물들의 어떤 사랑이나 아니면 뭐 형제, 가족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뭐랄까 매료되었다고 할까요? 네.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신경수 감독님하고 정현민 작가님 이두 분의 조합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꿈을 꿨는데 얘기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두순 선생님이 사실 제가 이 드라마 이제 녹두꽃 촬영 전에 영화를 한편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개봉 전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저희 어머니로 나오세요.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꿈에 고수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, 저희 아버지가 신경수 감독님이세요. 연상연하 커플이신 거죠? 예, 그래갖고, 이게 무슨 꿈이지? 이랬는데, 두 분이 약간 좀, 뭐, 제가 놀러, 그, 저, 선생님 댁에 놀러 갔는데, 감독님 댁에 놀러 갔는데 두 분이 좀 싸우셨는지, 감독님이 좀,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, 정수 씨, 우리 좀 한잔하러 갑시다. 그래서 같이, 파티에 가서, 한잔하러 파티를 갔어요. 파티, 왜 파티였냐면, 연회장이었어요, 연회장. 왜 연회장이었냐면,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오셨고, 무슨, 어떤 파티였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그런 꿈을 꿨다고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그래서, 뭐, 저희 작품이 뭐 대박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거랑 연관없이 예, 그런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어쨌든 파티를 한 거니까 좋은 저거겠죠? 예.